네, 여러분 603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603페이지요. 1번에 사회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됨으로써 개인과 집단이 서열화된다. 이런 걸 사회 불평등이라고 합니다. 네, 2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사회 속에 개인들이 평등한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한 상태. 이걸 불평등 현상이라고 하죠. 이 불평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렇게 희소한 사회적 자원이 희소해.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똑같이 많이 가져갈 수가 없죠. 차등적으로 분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불평등의 원인이 됩니다. 4번은 사회 불평등은 보편적인 현상이죠. 이게 어느 사회든지 이 사회적 자원은 희소한 것이야. 그러니까 보편적 현상이라 이지요. 특수한 현상은 아닙니다. 5번에 개인이나 사회 집단이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한다. 뭐 사회적 분화라고 할수 있어요. 다른 기능을 담당한 사회적 분화. 6번 사회적 위신, 명예, 신뢰 등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한 격차. 네, 위신, 명예, 신뢰.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위신, 명예 이런 것도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지. 이건 이제 사회 문화적 불평등이라고 합니다. 7번에 이번엔 권력이 불평등에 분배돼서 권력. 그러니까 이건 또 정치적 불평등이죠. 8번에 사회 불평등은 개인 간의 불평등을 의미하고 집단 간의 불평등을 나타내자 아니죠. 이제 여자와 남자. 뭐 백인과 흑인 이렇게 집단 간의 불평등도 나타납니다. 정보의 소유와 접근 정도에 따라 격차가 나타나죠. 오늘날에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 이걸 이제 정보 격차, 네, 디지털 디바이드 이렇게 정보 격차라고 얘기합니다. 606페이지로 그죠? 606. 자, 606페이지 1번 사회적 희소 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됨으로써 개인과 집단이 네, 서열화되어 있는 현상을 아까 뭐라고? 이제 불평등이 서열화되어 있는 현상 자체는 사회 계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회 계층. 막스 베버가 사용한 개념으로서 네, 그래서 이칼 마르크스하고 막스 베버, 칼 마르크스는 계급이고 막스 베버는 이제 계층이에요. 재산, 위신, 권력의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서열상 위치가 결정됩니다. 3번. 경제적 생산수단이 있으면 자본가, 없으면 노동자로 이렇게 나눈 사람은 누구? 칼 마르크스입니다. 4번은, 자,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른 경제적 개념은 계급이에요. 계급은. 그 다음에 계층은 경제적 위치를 나타내는 계급,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위신, 정치적 위치를 나타내는 권력을 고려한 개념입니다. 5번에, 자, 사회적 희소 가치 가운데 주로 경제적인 요소에 따라, 네, 경제적. 그래서 계급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6번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범주하여 이해한다. 이제 계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계층을 하나로만 볼 수는 없어. 오늘날의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스 베버의 계층 개념이 유용한 개념이 됩니다. 7번. 이렇게 돈은 많은데 권력이나 지위가 높지 않아. 또는 권력은 가졌는데 소득 재산 측면에서는 또 높지 않아. 네, 이 오늘날 이렇게 다원화된 사회는 이러한 현상이 가능하지. 그래서 계층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8번에 사회 계층 현상을 개인의 자질과 노력 및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회의 희소 가치를 배분한 결과로 본다. 기능론적 관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낮은 계급에 있느냐? 이거는 개인의 어떤 노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기능론이에요. 그래서 9번 사회 계층화는 필수 불가결하다. 바로 기능론이죠. 그다음에 10번 사회 계층화는 사회적 박탈감, 집단 간의 대립 및 갈등을 유발한다. 이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을 갈등론이고요. 11번 갈등론적 입장에서는 사회적 희소 가치가 권력이나 가정 환경에 따라 강제적으로 배분된다고 보죠. 갈등론. 네, 12번 현재의 불평등한 상황을 합리화하는 보수적 관점이다. 네, 그러니까 현재 이 계층 현상을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본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요. 그래서 기능론이죠. 기능론이 그러한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한다 해서 비판을 받습니다. 13번 기능론과 갈등론 입장에 해당하는 것을 이 안으로 답변하시죠. 네, 계층이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견해는 어디라고? 불가피하다. 기능론이라고요. 그리고 계층이 또 성취 동기를 부여하느냐. 그러니까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개인들이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노력 결과에 따라서 계층이 분류가 되니까 이건 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봅니다. 기능론 맞아요.
기능적 중요도에 따른 차별적 분배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바로 기능론이죠. 네, 지금 전부 다 기능론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611페이지로 갑니다. 네. 한 사회에서 희소한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그러한 불평등이 지속하여 일정한 형태로 고정된 구조, 이게 계층 구조라고요. 사회 계층 구조. 2번,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같은 계층에 속해 있는 수평형 계층 구조나 모든 사회 구성원이 서로 다른 계층에 속해 있는 수직형 계층 구조는 실제로 존재할 수는 없죠. 이론적으로만 존재하지. 어떻게 똑같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네, 틀렸습니다. 네, 3번. 하위 계층 구성원의 비율이 상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게 뭐죠? 피라미드죠. 이런 게 피라미드. 근데 이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상층과 하층에 비해 중층의 양적 비율이 훨씬 높은 구조다. 가운데 부분이 높은 구조, 다이아몬드. 네, 4번.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소수의 상층이 다수의 하층을, 네, 하층을 지배하는 거죠. 네, 5번. 일반적으로 중층이 50% 이상이다. 그러니까 제일 많다는 얘기고, 산업사회의 전문직, 관료, 사무직과 같은 중간계층의 구성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나타났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볼록한 다이아몬드형이 나타납니다. 6번. 사회적 양극화가 가장 심한 구조다. 사회 불안정이 매우 심각하다. 근데 이게 표주박형이죠. 표주박형. 이렇게. 이제 이 가운데 부분이 짤록해요. 짤록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사회야. 7번. 사회적 불평등 체계 내에서 개인과 집단의 위치가 변화하는 현상. 사회 이동입니다. 사회 이동. 그런데 이는 수직 이동과 수평 이동. 수평. 세대 간 세대 내 개인적 이동과 구조적 이동. 그 괄호 안에 구조적 이동이 들어가야 돼요. 개인의 노력으로 바뀌는 것이 개인적 이동이고, 네, 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 이동, 그러니까 사회 이동, 구조적 이동이라고 합니다. 8번. 같은 계층 내에서의 지위 변화. 같은 계층. 그러니까 옆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수평 이동이지. 그리고 계층 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이걸 수직 이동이라고 합니다. 9번. 이동 방향에 따라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 위아래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수직 이동에 해당하죠. 10번. 세대 내 이동은 부모 자녀 간에 나타나는 계층적 지위 아니죠. 세대 내라고 했으니까 한 사람의 생애 일생 동안에 나타나는 게 세대 내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 간에 나타나는 건 뭐라고? 세대 간 이동이라고 합니다. 11번처럼 이렇게 한 개인의 생애에 걸쳐서 일어난다. 이런 걸 뭐라고? 세대 내 이동이라고 합니다. 12번. 전쟁, 혁명, 산업화, 도시화 등에 따라 사회 계층 구조 자체의 변동에 나타나는 위치 변화. 그렇죠? 이제 개인의 어떤 이유가 아니라 사회가 구조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구조적 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3번. 폐쇄형 계층 구조는, 네, 폐쇄. 폐쇄형이란 것은 이 사회 이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속지위 중심이죠. 아버지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으니까 이동이 안 되죠. 13번 맞습니다. 14번. 개방형 계층 구조는요, 네, 수직 이동 가능성이 커요. 수직 이동이 가능한 것이 개방형 계층 구조야. 그러면 14번은 틀린 것으로 해야 됩니다. 15번. 개방형 계층 구조는 수직 이동과 수평 이동이 모두 가능합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계층 구조의 형태다. 맞죠? 그 다음에 16번. 사회 구조의 안정성이 높아. 네, 개방형입니다. 사회 이동이 가능하니까 서로 뭐 갈등과 대립할 필요가 없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동이 가능하니까 사회 전체가 안정화됩니다. 개방형 계층 구조예요. 자, 617페이지로 가죠. 617페이지. 자,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되죠. 2번, 동일 사회 내에 다른 사람보다 경제적 능력이 낮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상태. 네. 이건 뭐야? 상대적 빈곤이죠.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난 저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가난하다. 그러면 상대적 빈곤이야.
3번에 가난한 사람들이 갖는 공통의 가치, 태도 및 행동을 뭐라고? 빈곤 문화다. 뭐 이러면 되겠습니다. 4번에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무능력과 의욕 부족이 있다고 바라보는 관점. 개인에게 탓을 돌려. 개인이 뭐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가난하다. 그러면 이거는 기능론적인 입장입니다. 5번에 계급, 성, 인종 등의 사회구조는 가난한 사람의 개인 능력이나 노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사회구조의 희생자라고 보는 관점. 이제 갈등론이죠. 그 다음에요,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측면에서 빈곤층을 위한 다양한 뭐가 네, 제도나 정책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조세 제도를 사회적 재분배 수단으로 활용해서 복지 재원을 확충하는 직접 지원 방식을 찾아봐라. 뭐 자녀 양육비 보조 등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보조.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최저 생계비 이상 소득 보장 등이 있겠습니다. 8번은 네, 한 사회에서 성별에 따라 지위 권력 위신 등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 성 불평등이죠. 그 다음에 성 불평등 현상이란 여성을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비 차별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한다. 10번 생물학적 성을 기초로 사회문화적인 과정에서 획득이 형성된 것. 이걸 뭐라고 하죠? 사회적 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 내에서 여성의 고위직 승진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 이제 유리천장이라고 하지, 유리천장을 깨부수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12번 네, 여아에게는 여성의 역할에 부여된 사회적 기대를, 남아에게는 남성의 역할에 부여된 사회적 기대를 각각 학습시키는 것. 이제 차별적 사회야. 13번에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자기가 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으로부터 구분되어. 자, 요거 13번은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죠. 네, 14번 잘 알아두시고요. 사회적 소수자 집단 조건으로 구별 가능해야 되고, 네, 권력이 이제 그 소수자 집단이 권력이 작다. 그죠? 권력이 열세. 15번. 네, 실질적인 기회 평등 보장하기 위한 정책. 뭐라고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